저는 지금 가락동에 있는 강동 수산시장에 왔습니다. 여기 입구에 오니까 벌써 그 생동감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초입에서부터 지금 뭐 생선 자판대가 쭉 나와 있고요. 고등어는 어떻게 파시나요, 이거? 네 마리 만 원이고 생고등어는 아, 그건 생, 저기, 자반이 아니고 생고등어. 생고등어구나, 네 그건. 마리 만. 요거는 자반. 영국에서 자반이거든요. 자반은 두선에 만 원. 두선이면 네 마리요. 두선, 한선이 두 마리 살아요.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요거는 아. 노르웨이산. 이거는 국산. 모양이 좀 다르네, 예, 노르웨이산. 그림이 틀려. 그림이 예. 틀리구나. 아, 그렇구나. 아하. 이쁘게 찍어요, 우리 생선. 아, 예. 그래야죠. 생선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요거는 국내산 삼치 생물. 예. 그, 대만산 꽁치. 가격도 알려주시. 꽁치가 8마리에 만 원. 네. 삼치는 3마리 만 원. 네. 고등어는 4마리 만 원. 예. 자반은 2선에 만 원. 노르웨이산도 마찬가지고요. 예. 아, 이면수는 이면수어는? 6마리 2만 원, 3마리 만 원, 꼬 아, 예. 삼치는 7천 원. 그거는 참치 7,000원. 삼치, 예. 저 대구는 한 마리가 12,000원. 네. 이거는 러시아 참가대미 예. 다섯 마리 만 원. 5마리. 예, 만 원. 좀 크네. 예. 예. 그리고 그리고 얘는 얘는 병어. 병어. 예, 병어, 국산 병어. 예. 두 마리 만 원. 두 마리 만 원. 이거는 병어는 어떻게 해로는 안 되지 지금은요? 아니, 횟감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 이것도 해로 지금 먹을 예, 수 있는 거예요? 썰어서. 아, 이거는 민어도 있네. 민어. 민어가 그렇게 크지가 않네, 요거는. 예, 큰 것이 아니고, 예. 이거는 제수용 통으로. 아, 그렇구나. 아, 여기다 도미. 도미. 민어는 요건, 한 마리 7,000원. 예? 어떻게 한다? 한 마리 7,000원. 한 마리, 요건 제사상에 올린다고. 예, 도미는 12,000원. 요 볼락은 다섯 마리 2만 원. 아하. 장배는 볼락이면 이게 작은 것만 봤는데. 이거는 그 저기 언양어선에서 들어온 거. 아, 그, 그, 다르구나. 예. 언양어선에서 들어온 거라 아, 이거. 예. 그리고 이거는 여수에서 온 장배. 예. 아이고. 동태도 네 마리에 만 원. 동태는 어디 있어요? 아, 아유, 새로 뜯으시네, 그냥. 네, 이거 금방 아, 네 마리 만 원. 털었어요. 네, 이거 좋아요. 글쎄, 좀 큰, 커 보이네, 그게. 요거? 아, 여기 있구나. 네,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해서 만 원. 그만 원. 네 마리. 아, 아, 예. 이거는 요 목표 못같이. 예, 가격.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2만 원. 2만 원? 10마리. 몇 마리? 10마리. 아, 그래요? 제주 농가치는 예. 하나, 둘, 셋, 6마리 2만 원. 6마리 2만 원. 요거는 이제, 은갈치가 비싸던데, 제주. 예. 요거는 이제 4마리에 6만 원. 4마리 6만 원? 예. 그 차이는 뭐, 크기? 크고 작고. 아, 크고 작고. 요거는 이제 9만 원. 3마리. 3마리 9만 원. 예. 이거 요 수입가치는 한 마리가 만 원. 아. 이거 오만산 아프리카 때. 아프리카산? 예. 오만, 아. 오만, 오만. 그렇구나, 이게. 아하. 아유, 갈치 총 집합장소네, 여기. 이거는 이제 가재미 같은 거 말려놓은 거. 예. 장대, 예. 아지, 대구 목살. 아, 예, 옆집에 오니까 아주, 예, 그, 뭐, 생선들을 말리고, 생물도 팔고 있습니다. 아,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등어, 뭐, 동태,
볼락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이쪽에 한번 쭉 살펴보고, 예, 전부 안쪽으로 한번, 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복도 있고. 야, 기절 낙지. 에, 기절. 어유. 하하하하. 보세요. 보세요. 전어는 이거 어떻게 파시는 거예요? 1kg에 만 원씩 합니다. 아, 아, 몇 마리나 올라오죠? 한 씨앗 큰 걸로 고르시면 한 12, 13마리 정도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좀 싸진 건가 이게? 네, 오늘 싸네요. 그러죠. 아구. 아구는 한 마리에 지금 18,000원 받습니다. 아, 예. 사이즈가 커요. 네, 사장님 필요합니다. 혹시 소나 남았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네, 저도 아, 시작. 아, 이거 낙지가 기절했네. 아, 이쁘게 적어놨어. 아, 이건, 네, 센서. 이거 어떻게 파시는 거예요? 15,000원. 1기, 몇 개? 15,000원. 15,000원? 아, 그래요? 어, 아, 먹음직스럽다. 사마시소바. 또,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거, 이거 설명 좀. 네. 요거는, 아, 이거는 세 마리 만 원? 다섯 마리 드립니다. 큰가 봐,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드리고. 네. 7만 원짜리. 1kg에? 네, 1kg에. 몇 마리 나올려? 이거 엄청. 이 정도 키우려면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키우? 한 7, 8년은 있어요. 7, 8년? 네. 아, 아유, 아유, 예. 멋있네. 예. 예. 오늘 들어온 거 밑에 다 들어온 거지, 이모. 그날 그날 먹은 거야. 안 된 거. 네. 요거는 세발 낙지. 네 마리 만 원. 네 마리면 혼자 먹을 수 있는. 부족한가요? 좋아, 아, 한 번, 예, 네. 네, 인물 좀. 아유, 잘생겼네. 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선전 한번 하시지. 인터뷰. 안 돼요. 네? 안 돼? 창피해요. 아유, 왜. 저 사람 찍었으면 전에보다 이제 가을이 조금씩 익어가잖아요. 네. 에, 수산물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 그날그날 틀린데요. 예. 이제 경매를 나니까. 아, 아, 여기서. 네. 오늘 주말인데 굉장히 싸고 물건도 좋고 가격도, 예, 저렴하고 좋네요. 아, 대체적으로. 그, 예. 가격들이 저렴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곧 있으면 김장철 다가오니까. 네. 구리나 저런 생새우. 아, 그래. 고등어나 전어. 낙지 이런 거는 가격이 많이 저렴하고 좋네요. 아, 그래요? 네. 아. 문어도 싸고. 문어? 예, 네, 문어도 경매하는데 가격이 많이 싸고. 그러면은 이쪽 여기에는 경매를 직접 받아 가지고 이제 파시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하루 새벽에는 하루 경매장으로 사용되고요. 아, 저 뒤쪽에. 예, 예. 예. 이제 경매가 끝나면 이렇게 다 자판을 띄고 장사를 하고. 아,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사장님. 두 마리에 2만 원? 아니죠. 두 마리께 4만 원. 아, 한 마리에 2만 원? 네, 네. 좀 팔고. 그거 어디 갈치예요, 이거? 제주 온갈치라는, 예, 게 저. 예, 물건이 좋습니다. 아, 아이고, 이거구나. 네.
아, 예. 아니, 저기 이모 공장 보고 갔는데 아우, 살 너무 좋다. 먹을 때 데치라 하더라. 데쳐 놓지 말고 먹을 때 데치라고 그게 더 맛있어. 어, 나는 그전에 데쳐서 김치에 넣어놨거든. 아, 나는 먹을 때 데쳐. 어, 그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어떠세요? 이거 문어는 지금 3,000원 나오고 요런 네. 기대문화는 키로 2만원 하나 왔어 언니. 손님 손이 이렇게 꺼내놔야 되는데 지금 사실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있는 거 예. 1키로 23,000원씩. 아, 예, 예. 네, 물건이 완도 거라 물건이 좋고. 1키로? 예. 아, 잠깐만. 어이. 예. 예, 낙지는 중국산인데 이것도 많이 내려서 4마리 3발 낙지 4마리 만원씩. 중국산이에요 그? 네, 네. 아, 네. 중국에서도 낙지가 많이 오는구나. 네, 많이 와요. 그래요? 네. 요거는 기절낙지 이제 살아있다고 하네? 네, 이건 지금 살아있어요, 아직은. 아, 그래요? 네. 진짜 기절한 거네, 네. 이거. 근데 내가 지금 또 작품인데, 15,000원. 15,000원? 어. 아유, 이건. 잠깐만, 사장님, 내가 일을 정리를 못했다. 예, 네, 하시면서 하예요. 문어도 있고, 전체적으로 네. 물건이 다 좋아. 갈치 좀 알려주세요. 예? 갈치. 갈치 아, 많이 내려. 이거 막 들어온 거구나. 예. 예. 그 어디 갔죠? 제주도에서. 은갈치? 네, 은갈치. 굉장히 크네. 그런 건 가격이 어떻게? 3만 원짜리. 말이다. 네네. 아, 제주도 가니 저번에 가니까 식당에서 한 마리에 15만 원까지는. 네, 여기가 더 저렴합니다. 항상. 어. 여기는 경매를 하니까. 요즘 대구라 대구도 철이어서 지금 맛있고. 대구? 예. 아, 이거? 네, 동대구. 아, 요즘에 그 맛있는 시기인가 보다. 예, 예. 그건 가격이 어떻게 해요? 만원 많이 있잖아. 아. 예, 맞아요. 정신들. 유튜브 지금 할 시간이 아닌데 지금. 아. 예, 물곰은 이게 강원도 거. 강원도 동해에서 잡힌다고요? 예, 최고 맛있을 때 이것도. 아, 그래요? 예. 이건 요리하는 게 어떻게 해요? 그냥 맑은 지리탕. 아, 이건 김치만 넣고 끓여도 맛있고. 그건 가격이 어떻게 해요? 지금 18,000원 정도. 말이다. 18,000원 2만 원 25,000원. 등치에 비해 싸네. 많이 싸네. 그래. 자, 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구. 아구도 지금 제철인데 많이 내려서 생물이고 25,000원, 2만 원 정도. 이거는 그럼 한 마리당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네, 무게? 3kg 정도인데 25,000원. 3kg에? 네네. 아, 예. 맛있습니다, 선생님. 안심하고 예. 물건이 엄청.
아, 아유, 전어가 아주 그냥 싱싱한데. 이 가격이 어떻게 해요, 전어는? 오늘은 시대가 최고로 싸네요. 아, 1kg, 1kg에 만 원 하네요. 1kg에 만 원? 네, 전체적으로. 얘는 뭐 얼마나 올릴까요, 그럼? 옛날에 정도요? 예, 네, 아, 1kg에. 1kg에 13마리 정도. 13마리? 네. 아이고. 좋죠? 예, 예, 아이고 막. 1kg에 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싸네요. 그러니까. 광어는 이건 어떻게? 광어는 이제 2만 원부터 2만 7천 원까지 있어요. 아, 그래요? 이제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아, 그렇구나. 요거 도미는 도미죠, 이거는? 네, 참돔. 예, 네, 잠깐만. 예. 네. 사장님, 아까 그거 드릴까? 전화 드릴까요, 전화? 전화 어마어마하게 심심하고 좋은 거. 만 원, 만 원. 만 원 드릴까요? 그래요? 그래요? 오늘 도미가 네. 1kg에 예. PCR은 2만 원 하고 있어요. 1kg에요? 예. 2만 아, 원. 2만 원. 작은 것은 1만 5천 원. 예, 예. 방어, 방어철이잖아, 지금. 방어는 이건? 방어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은 매직이라고 하는데 매직은 한 마리에 만 원. 매직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방어 중에서 제일 적은 거. 아, 작은 걸? 네. 아, 그렇구나. 네, 그거는 이제 1kg에 오늘은 17,000원. 아, 그래요? 이것도 좀 저렴한 편이죠, 요즘에?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철입니까? 철 아,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제철로 들어왔어요. 아, 그렇구나. 숭어는 어 크네, 이건. 아, 숭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1kg에 7,800원. 1kg에? 예, 예, 예. 이거 한 3kg 나가나요? 아니, 1kg 한 500 나오겠네요. 아, 그거밖에 안 나가요? 예. 그럼 만 원 정도 하네? 예, 1kg에. 예. 한 1kg 500이 12,000원 정도 나오네요. 아, 그래요? 아, 예. 어, 예, 얘는? 다랑어라고 그래, 다랑어. 다랑어? 예. 야, 그, 말만 듣던 저기군. 다랑어, 국산 말로 다랑어. 다랑어. 어, 이거는 좀 비쌀 것 같은데? 아, 그 비싼 건 아니네. 아니죠. 예. 약간 참치집에서 예. 냉동이나 여기는 생물을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로 먹는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이거 한 마리 가지면 한 마리 가지면 한 5명 이상 주시거든요. 다섯 명? 몇 킬로나 나올까요, 그럼? 한 5kg 나오겠네요. 5kg면 2만 5천 원 한 마리. 그렇죠, 2만 5천. 아, 그러면 싸네. 싸죠, 싸고 봐. 사장님, 요거 문어는 어떻게 해, 문어? 문어요? 1kg에. 예. 1kg에 2만원씩이에요, 1kg에. 1kg에? 네, 1kg에. 아, 아. 1kg도 꽤 크네요, 왜? 요거 한. 안 보여. 33,000원 아, 아, 그렇구나. 전복은 3마리에 만원. 3마리 만원. 이건 몇 년? 키로에는 35,000원. 아, 키로에 35,000원? 예. 이 정도 하려면? 4년 키로 돼요. 3, 4년? 예. 이렇게 하고. 여긴 더 크네? 예. 이쪽에, 예. 아, 요건. 예. 요건. 농어예요. 아이고. 이 농어는 이제 자연산이에요. 자연산? 국산 자연산. 아, 그러면 이거는 시세가 어떻게? 오늘 키로 27,000원. 아, 그래? 근데 숭어가 있고 이거 참숭어가 있고 그런가요? 이게 보리숭어. 예? 보리숭어? 예. 뭐 가지고? 눈이 크잖아요. 이거는 보리숭어. 눈이 어랗고 작은 건 참숭어. 아, 그래요? 네. 눈이 작고. 작고 노란 테두리가 있어요. 그거는 보리숭어. 참숭어하고 같은 거라요? 보리숭어가? 아니죠. 숭어 동해사.
없어. 나는 너무 없어. 아, 요건 키로에 3만 원. 키로에 3만 원? 얘가? 3만 원, 3만 5천 원. 지금은 살이 꽉 찼겠네. 네, 많이 찼어. 이거는 새우가 대하란 건가요, 이게? 네, 네. 이거는 어떻게? 키로에 18,000원. 키로에 18,000원. 얘는? 얘는 블랙타이거 키로에 보고 2만 5천 원. 2만 5천 원. 어휴, 조개들 또 아주 그냥. 야, 조개는 이렇게 어떻게 모듬으로 파시는 거예요? 키로에? 키로 소라, 참소라 2만 원. 소라가. 얘는? 얘는 키로에 8천 원. 8천 원. 네. 얘는 뭐예요? 예방어. 이거는 어떻게 파셔요? 키로에? 4만 원. 4만 원 키로. 예예. 비싸요. 오늘 시내가 비싸. 방어. 아, 이거 해루도 먹을 수 있는 거지. 이거 아침에 피를 뺀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피가 나오잖아, 지금. 그렇구나. 이게, 네. 죽어서 올라온 게 있고, 예. 살아서 피를 뺀 거하고 맛이 틀려요. 아, 이건 살아서 여기서 피를 뺀 거예요. 그래요? 네. 가격도 그럼 좀 다르겠네. 차이가 많이 틀려요. 그렇죠. 단가 차이 나요. 아, 그래요? 이게 4만 원이면 죽어서 올라오면 한 2만 원 정도? 아. 이게 방어보다 다 틀린 거예요. 그 모르는 사람들은 또 저기 하겠네. 예, 예. 이게 저 안에 살아있는 거를 여기를 피를 빼는 거예요. 피를 빼갖고 해야지만 이 안에 피비린내가 안 나. 그 맛을 일반인도 느끼나요, 이게? 알죠. 그래? 예, 맛이 틀린데. 아예 죽어서 올라온 거는 그 안에 피가 고여있어갖고. 피비린내가 많이 나. 그래요? 예. 장어는 요즘에 시세가 어떻게 가나요, 이게? 38,000원이요. 38,000원? 보통 한 마리? 세 마리 정도 올라가요. 세 마리 정도? 제가 이제 양념하고 생강 드리고. 세 마리면 세 사람? 세 마리면 그렇죠. 그래? 세 마리면 네 분 드세요. 아, 그렇게 많이? 여기서 그럼 손질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랍스타는 어떻게? 랍스타는 지금 철 비싸요. 아, 요즘에 비싼 철이구나. 16만 원이죠. 아, 그러니까 4만 원 전세가 된다고 했는데. 네. 많이 올라가지고 6만 원. 4만 원 하다 6만 원 요즘에. 허허. 점점 어떻게 비싸? 아, 그래요? 야, 그럼 대게도 요즘에 좀 비싼 철이구나, 이게. 대게는 어떻게? 대게는 종류가 세가 돼요. 꼬리머리, 아가다, 대게주. 예. 가장 좋은 게 꼬리머리는 6만 5천 원. 예, 예. 아가다는 6만 원. 예. 대게주는 5만 5천 원. 아, 품종에 따라 다르구나. 킹크랩은 종류가 한 가지인데, 네. 대게는 세 가지. 그럼 소비자들은 뭔지 모르고도 사갈 수도 있겠네. 대체적으로 이렇게 다리 비밀 하신 거예요.
아, 다리 긴 게 제일 좋은 거구나. 아, 길이로 따지면 되겠구나. 옛날에도 박달대지 부자가 예. 프리모레예요, 러시아말로는. 아, 그렇구나. 저게 다 외국에서 오는 거예요? 러시아요. 러시아? 아, 예. 비교적으로는 러시아가 제일 좋아요. 거기가 청정지역이지, 거기. 예. 예. 아, 여기 저 수산물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네. 이 조개류는 이게 어떻게 파시는 거예요? 이게? 키로에 많은 자리 있고요. 네, 예. 이런 거는 6,000원. 6,000원? 네. 예. 가리비 많은, 지금 일산 가리비 올랐어요. 17,000원. 아, 저, 네, 전에보다 좀 올랐구나. 네, 원래 15,000원 팔았는데 지금 올랐죠. 17,000원. 모듬으로는 안 파시고? 모듬으로 섞어서 드려요. 그건 어떻게 해요? 1kg에? 섞어서 지금 요 많은 자리로 섞어 드려요. 아, 아, 네, 그렇게 했는데? 예, 예, 예. 요즘에 저런 킹크랩이나 이런 건 좀 비싼 철이라고 들었는데. 예. 킹크랩 지금 키로에 요거 밑에 거 7만 원. 요게 키로에 7만 원. 예. 예. 저 가운데 거는 8만 원. 아, 크기가 좀 큰가요, 저? 살 차이 나는 거예요. 살? 살 예. 아, 아, 살이 많이 있는 건 좀 비싸고. 예. 아이고, 이건 뭐 얘네들 낙지. 낙지 세 마리 만 원. 세 마리 만 원. 이건 뭐 꽃게는 꽃게 키로에 3만 5천 원. 이거 몇 마리나 올라와요 보통? 큰 거는 두 마리 올라가고요. 예. 적은 거는 한 세 마리. 세 마리? 예. 그 정도면은 혼자 먹을 거는 혼자? 혼자요? 혼자 먹으세요. 두 번 드세요. 그렇게 많은가 이게? 요런 큰 건데. 아, 네. 크긴 큰. 이런 거 두 마리 올라가니까. 아, 크긴 크네 그게. 아, 이게 주말에는 좀 바쁘죠? 아무래도. 네, 토요일날 일어나 좀 바쁘고, 토요일날은 좀. 그래요?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아, 전. 새우젓 시장인데요. 새우젓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나와 있네요. 요즘에 이제 그 김장철이잖아요. 네네. 그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네. 새우 이제 시세도 있을 거고 네. 어떤 새우가 좋고 어떤 것들을 또 많이 사가시는지 이런 거 뭐. 예. 요거는 색깔이 좀 붉은색인데. 오젓이라는 건 어디 쓰는 5월 거예요? 달에 나오고 신안. 5월 달 신안. 네네. 이것도 김장철에 쓰는 건가요? 네네. 아, 이건 가격이 키로에 만 원이에요. 키로에 만 원. 네. 얘는 동백화. 예? 예? 동백꽃 빛에 닿았던 동백화. 아, 동백. 네. 예. 김장이면 제일 맛있어요. 아, 김장 때 요게 제일. 맛있어요. 예, 예. 그러면은 요건 시세는 어떻게? 따블이네 얘하고. 그렇죠. 네. 밀어요 오시면. 네. 여러분 강아지는. 어? 추젓. 추젓이라는 거 가을에. 예. 아. 이건 가을 추젓이에요. 이거는 그럼 시세는 만 원짜리부터 만 오천 원까지. 아, 예, 예. 요것도 추젓인가? 추젓 새끼예요 이거. 아. 여러분 키로에 5만 원. 비싸네 이거. 아, 제일 좋은 거야? 잠깐만요. 1kg에 6만 원? 네. 아하. 이게, 그건 뭔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6월에 잡은 거예요. 6월? 네, 제일 좋은 거. 그래서 육젓이라고 하나? 그렇지요. 딱들이 얇고 김장하면 너무 맛있어요. 그래요? 네, 네. 이런 건 6만 원.
맛도 당연히 다르겠죠. 맛은 들리죠. 예, 한쪽에서는 킹크랩이나 랍스터를 쪄주는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예. 지금 수산시장에 대한 전경을 보고 계십니다. 어 어떻게 파는 거예요? 네, 4만 5천. 말이다? 아니요. 한 무대기. 한 무대기? 떨어졌다. 오, 난 한... 원래 5만 5천인데 떨어졌어. 아, 그런 거예요? 이게 453. 그 점점 가격이 좀 낮아지나 그럼? 아니 그러면 계속 들어다가 돼요. 싸다가 더. 예. 네. 물건이 많이 들어와야 싸지. 아, 그렇지. 물건이 적게 들어오면 비싸고 많이 들어오면 싸고. 오늘 오징어 아니 어저께 7만 원은 오늘 10만. 아 오늘 오징어가 아예 한 짝도 우리 경매 안에서 비싸. 오징어가 요즘에 비싸구나. 오징어가 이제 앞으로 비쌀 거예요. 아. 아니 오징어 좀 쌌어요 싸긴. 먼저 쌌는데 김장철때는 비싸. 그 대신 오징어는 커. 어 국도 마. 어 해루는 못 먹는 거지 지금. 아 횟감입니다. 지금 횟감에? 네. 어떻게 한다고요? 가격이? 시세가? 18,000원, 8마리가. 10마리가 25,000원. 아, 좀 크기에 따라서? 네. 요거 은대고는 10마리가 2만원. 이것도 다 해로? 이거는 해는 안 되고. 해는 안 되고. 탕, 꾸이, 요거 말려서 쪄서. 아, 그건 말리고 찍어야 하는 거구나. 병어는 10마리가 35,000원. 어느, 병어요? 낚시는 2만원. 이건 마리당? 2kg. 2kg에? 백조기는 15,000원. 이건 15,000원. 한 60마리 나옵니다. 60마리 15,000원. 아, 그래요? 네. 이거는 만원. 10마리. 10마리. 그것도 간재미잖아. 이거는 가오리. 가오리? 이 간재미는 8마리면 몇 명이 먹을 수 있어요? 묻혀갖고 드시면은 한 10분은 드시죠. 아 그럼 엄청 괜찮은 거네. 근데 이게 손질할 줄 몰라가지고 잘라갖고 그냥 묻히면 돼. 아 그런가요? 예, 예. 아 감사합니다. 네. 만 원이 만 원이라고 네. 1kg에 만 원 한 마리당 한 1.5kg 나가고 그냥 한 마리 가지면 이거 둘이 먹을 수 있나요, 그럼? 뭘로? 구이랑? 구이로 하였어. 구이. 1인당? 한 마리? 네. 네. 성인 남자가 이거 한 마리 혼자 먹을 수 없죠? 그래? 네. 저는 먹을 수, 저는 제 기준으로. 왜 25,000원 드릴게요. 뭐까지? 이거 2만원. 42마리. 아, 이 한 상자에? 네, 2만원. 한 상자에 2만원. 아니 이게 한 상자에 2만원이라고? 네, 목포 먹갈치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는